Hi, I'm Young. This time we will practice a connective ending 어서, 아서 in a daily conversation. 어서, 아서 is used not only to tell a reason but also to indicate a time order. Let's watch your video first. 언니, 연말에 뭐 할 거예요? 부모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집에서 요리할 거예요? 아니요.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을 사서 부모님 집에 갈 거예요. 뭐를 살 거예요? 부모님이 오리고기를 좋아해서 오리고기를 살 거예요. 맛있겠다. 그쵸. 언니, 연말에 뭐 할 거예요? 부모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집에서 요리할 거예요? 아니요.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을 사서 부모님 집에 갈 거예요. 뭐를 살 거예요? 부모님이 오리고기를 좋아해서 오리고기를 살 거예요. 맛있겠다. 그쵸. 언니, 연말에 뭐 할 거예요? 연말에 연말에 at the end of the year 연말에 뭐 할 거예요? What will you do? 연말에 뭐 할 거예요? What will you do at the end of the year? 언니, 연말에 뭐 할 거예요? 부모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부모님 부모님 parents 부모님 집 house 집 부모님 집에 to my parents' house 부모님 집에 가다 to go 가다 가서 아서 is added to a stem 가 In this sentence, 아서 is used as a word of a time order. 가서 먹을 거예요. I will go first and then I will eat. 가서 먹을 거예요. 부모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I will go to my parents' house and have dinner together. 부모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집에서 요리할 거예요? 집에서 집에서 at home 집에서 요리하다 to cook 요리하다 요리할 거예요? Will you cook? 요리할 거예요? 집에서 요리할 거예요? Will you cook at home? 집에서 요리할 거예요? 아니요.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을 사서 부모님 집에 갈 거예요. 아니요. No. 아니요. 이번에는 this time. 이번에는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 사다 to buy 사다 맛있는 음식을 사서 I will buy delicious food and also added to 사 is used as a word of time order 맛있는 음식을 사서 부모님 집에 갈 거예요. I will go to my parents' house.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을 사서 부모님 집에 갈 거예요.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을 사서 부모님 집에 갈 거예요. 뭐를 살 거예요? 뭘, what. 뭘 is a short form of 무엇을. 뭘,
사다, to buy, 사다. 살 거예요? Will you buy? 살 거예요? 뭘 살 거예요? What will you buy? 뭘 살 거예요? 부모님이 오리고기를 좋아해서 오리고기를 살 거예요. 오리고기, duck meat, 오리고기. 좋아하다, to like, 좋아하다. 좋아해서, 여서 is added to 좋아하, 좋아하여서 can be sure to like 좋아해서, 좋아해서. In this sentence, 좋아해서 tells about the reason why I will buy duck. Because my parents like to eat duck. 부모님이 오리고기를 좋아해서 부모님이 오리고기를 좋아해서 오리고기를 살 거예요. I'll buy duck because my parents like to eat duck. 부모님이 오리고기를 좋아해서 오리고기를 살 거예요. 맛있겠다. 그쵸. 언니, 연말에 뭐 할 거예요? 부모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집에서 요리할 거예요? 아니요.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을 사서 부모님 집에 갈 거예요. 뭐를 살 거예요? 부모님이 오리고기를 좋아해서 오리고기를 살 거예요. 맛있겠다. 그쵸. 언니, 연말에 뭐 할 거예요? 부모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집에서 요리할 거예요? 아니요.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을 사서 부모님 집에 갈 거예요. 뭐를 살 거예요? 부모님이 오리고기를 좋아해서 오리고기를 살 거예요. 맛있겠다. 그쵸. We learned a connective ending, 어서, as-o, more in a daily conversation. 어서, as-o is used to tell a reason and to indicate a time order. Do you like this lesson? I hope you like it.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